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방송하시는 분들 세팅하러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거 할 때마다 추천드리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추천을 많이 하는 장비가 바로 요 엘가토에서 나온 스트림덱이라는 장비입니다. 요 장비 같은 경우는 국내 정발되기 전부터 직구해가지고 한 3, 4년 정도 굉장히 오래 사용을 했었는데 이 장비 세팅하는 거를 세팅하는 영상에서 간단하게 뭐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가 나온 적은 있어도 상세하게 이 장비에 대해서 뭐 진짜 약간 꿀팁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엘가토의 이 스트림덱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방송하시는 분들 말고도 일반인 분들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기능들까지 해서 낱낱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원래 사용하던 거는 엘가토 스트림덱 기본 버전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뒤에 좀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이렇게 같이 출시를 했어요. 지금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는 3 곱하기 2 사이즈, 그 조그만 사이즈가 99,000원, 그리고 요 5 곱하기 3 사이즈의 일반 사이즈가 209,000원,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XL 8 곱하기 4 사이즈 요게 379,000원입니다 근데 이 제품 가격을 봤을 때는 버튼 몇 개 달려있는 건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한번 써보시면은 생각보다 좀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렇더라도 한 번에 좀 몇십만 원 주고 나 이걸 구매하기엔 좀 그렇다 싶으시면은 스트림덱 일반 버전 사이즈 5 곱하기 3 사이즈로 된 모바일 버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휴대폰이 있다면 앱을 깔아가지고 결제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건데 그걸로 일단 체험을 조금 해보시고 이런 기능들을 계속 쓸 것 같다 싶으시면 그때 돈을 좀 주고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실 거예요.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 보시면 거의 꽉꽉 채워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폴더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트림덱 세팅에 사용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에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폴더 생성을 하시면은 폴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폴더를 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 실제 폴더 구조 사용하듯이 안에 다른 앱 넣고 폴더 밖에 뭐 다른 거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렬을 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엄청나게 많은 기능은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폴더는 안 쓰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개 더 넣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이 쓰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몇 가지는 일단 방송 프로그램에서 화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화면 전환 버튼입니다. 저는 여기 장면용 목록 3개, 대기 게임 얼굴캠 3개 다 전부 다 연동을 시켜놨고요. 지금은 얼굴캠이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얼굴캠에 불빛이 들어와 있고 대기로 바꾸면은 대기에 불빛이 되고 실제 이 OBS 화면도 전환이 되죠.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트위치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도 있고 제목이 있어요. 방송하는 장르를 바꿔주면 그거에 맞게 카테고리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귀찮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씩 이걸 입력을 해가지고 막 넣게 돼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넣어두고 토크할 때 저챗 그리고 롤 뭐 글서, 사이버펑크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눌리면 바로 카테고리가 바뀌죠?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 트위치에다가 계정 연동을 해두시고 트위치에 스트림, 게임 제목 이걸 이렇게 끌어서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게임만 들어가 있고 여기 타이틀은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방송 제목이랑 카테고리 둘 다 같이 사용하는 플러그인인데 그 중에 하나만 넣어도 작동을 하는 거예요. 카테고리만 바꾸는 걸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둘 다 바꾸는 거, 뭐 한쪽만 바꾸는 거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여기 네 개만 카테고리를 써놓고 여기 두 개, 이쪽 두 개 같은 경우는 눈쟁전자, 눈쟁이라고 해서 눌리면 제목이 바뀝니다. 눈쟁이, 눈쟁전자 두 개 자주 쓰는 제목만 써놓고 나머지 뭐 긴 제목이라고 하면 따로 수동으로 바꿔주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OBS에서 소스별 사운드 껐다 켜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믹서 오디오 있죠? 믹서 오디오를 끌어가지고 여기 사운드를 선택을 하시면은 사운드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등록시켜놓은 거는 게임 소리, 마이크, 방송컵 이렇게 세 개 등록을 해놨는데 여기 게임컵, 마이크, 방송컵 특히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 된다 아니면 갑자기 뭐 통화가 하는데 통화 같은 게 방송에 나가면 안 된다 할 때 마이크 오케이? 그리고 뭐 게임 소리도 끌 수 있고 방송컴 소리도 끌 수 있고 음악 같은 경우는 따로 할당하려면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캠 같은 경우는 여기 게임에서 제가 이제 캠을 껐다 켰다 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장면 안에 들어있는 소스를 집어넣어두고 그 소스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캠만 일단 등록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캠을 껐다 켰다 하면서 게임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뭐 기분이 상해버려가지고 아 근데 캠을 보여주기 싫어! 막 이러면 캠을 딱 끄면 되는 거예요.
이 버튼 하나로 OBS 내 컨트롤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은 녹화 버튼까지 할당을 해놔가지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고, 누르면 당연히 녹화 꺼지고 켜지고 하겠죠. 그리고 도네이션! 이거 좀 중요한 건데, 도네이션 같은 걸 받을 때 보통 투입이나 투네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 걸 사용했을 때 요즘에는 영도를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에 영상 도네 같은 게 많이 왔거든요. 그런 도네이션 같은 거를 지금 저는 일단 투입을 할당을 해놔서 투입도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런 식으로 켜집니다. 만일에 이렇게 도네가 나왔을 때 도네 끄고 싶다 꺼버리면 도네 꺼지고, 뭐 도네 일시정지 같은 경우도 버튼 하나 누를 때마다 바로 작동이 되죠. 도네는 그냥 오면 보통 바로 나오게 세팅이 돼 있지만 영상 도네 같은 경우는 나오고 확인을 한 다음에 재생 버튼 누르고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여기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둔 겁니다. 이건 지금 보시면 여기 단축키로 할당을 해놨어요. 왜냐면 스트림덱에서 정식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단축키로 할당을 해두고, 이 투입 자체 홈페이지에 단축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단축키를 설정을 해뒀고 그 단축키별로 이렇게 세팅을 해둔 거죠. 그리고 그냥 이 버튼 하나 누르면 이렇게 조합이 된 컨트롤 쉬프트 S, 뭐 컨트롤 쉬프트 D, 컨트롤 쉬프트 A 뭐 이런 식으로 눌리게 해서 바로 버튼 하나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단축키 사용하는 걸로는 응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단축키 할당을 해놓고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저는 이제 뭐 디코 음소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앱 같은 경우도 켤 수 있는데 지금은 다 켜져 있는데, 만일에 이제 제가 처음에 방송을 켜려고 할 때 방송을 할 때 켜야 되는 프로그램들을 이 버튼 하나로 다 켜지게 세팅을 해둔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방송 풀 세트로 돼 있죠. 이게 어디서 만드냐면 여기서 우클릭한 다음에 다중 동작 생성을 하시면은 여기 화살표를 누르고 여러 가지 동작을 이런 식으로 다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럼 뭐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동작들이 한꺼번에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응용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응용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일단은 프로그램 3개만 실행을 하게 됐어요. OBS, 2EP, 퍼펙트캠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해놓고, 만일 이 버튼을 똑딱 누르면은 바로 그 프로그램들이 이런 식으로 바로 뜨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뭐 작업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걸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 거고, 뭐 단축키 같은 조합을 여러 개 한꺼번에 탁탁탁탁탁 이용하게 해가지고 매크로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진짜 방송하시는 분은 아니고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앱별로 이 앱이 켜지게 버튼에다가 다 할당을 해놔서 뭐 투입 누르면 이렇게 투입이 켜지고, 뭐 OBS 누르면 OBS 켜지고, 에이블톤 라이브 같은 경우는 바로 켜지게 방송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3개 등록해놨고, 뭐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프리미어부터 시작해 그런 거 등록해둘 수 있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게임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게임 링크 여기다 다 등록해놓고 게임 탁 클릭하면 바로 탁 켜지게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퍼센트가 계속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CPU 보는 거를 연동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뭐 사용자 지정에 이런 CPU만 쓰는 걸로 저는 지금 기본 사용을 해둔 거고, 모니터링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하드웨어 인포하고도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클럭부터 시작해서 온도, 사용률 뭐 등등 여러 가지 다 연동해서 만들 수 있고, 진짜 무궁무진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일단 떠 있는 거는 방송 프로그램들하고 연동되는 게 돼 있고, 사운드보드 이거는 이제 브금 같은 거 브금 많이 등록을 해두면은 폴더 넣어놓고 그 안에 브금 많이 탁 넣어두고 버튼 하나 탁 클릭하면 브금 나오고 브금 꺼지고 막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 이것도 단축키로 만든 겁니다. 위에 세 개 리버브, 오토튠, 피치 시프트. 이거는 이제 여기 에이블톤 라이브 제가 마이크 쓰는 거하고 연동을 해서 해둔 건데, 이거 리버브 누르면은 바로 리버브가 이렇게 아아아 작동을 하고 여기 켜지죠. 그리고 오토튠, 오토튠 해두면 오토튠은 지금 리버브랑 오토튠 해가지고 약간 걸어놨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뭐 피치 시프트 이렇게 피치 바꾸는 것도 등록을 해놨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방송의 웬만한 컨트롤은 다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아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방송에 사용하는 조명을 한번 들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조명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컨트롤 센터라고 해서 켬금, 밝기 조절, 색온도 조절, 뭐 색상 조절 뭐 여러 개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나머지는 다 고정이고 껐다 켜는 것만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첫 번째 조명 모두 껐다 켜는 거, 그리고 여기 우측으로 설정해둔 조명 하나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 버튼 한번 딱 누르면 조명이 이렇게 다 꺼지고요. 다시 누르면 조명이 켜집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조명만 이런 식으로 꺼지게 세팅을 해놨죠. 지금 엘가토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비들하고도 이거랑 연동을 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가 짜져 있는 겁니다. 이 조명 말고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테스트한다고 구매해서 사용했던 건데, 엘가토에서 루이드하고 합작해서 만든 웨이브라는 마이크입니다. USB
웨이브 1이 있고 웨이브 3가 있는데 뭐 기능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고, 눈쟁전자 카페에도 그 전에 좀 테스트해보고 괜찮아가지고 추천하는 마이크 목록에는 넣어둔 상태인 그런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 같은 경우도 뭐 음소거라든지 여러가지 컨트롤들을 이 패널 안에서 전부 다 할 수 있게 플러그인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만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여기 있는 기능들로 진짜 조합을 하면은 굳이 방송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거 하나 구매하시면 진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오늘은 몇 년 동안 사용을 했던 이 스트림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엘가토에서 요즘 스트리밍 관련 장비들을 정말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새로 나온 거 그 책상에 고정시켜 쓰는 카메라나 조명 같은 거 장착할 수 있는 스탠드, 그것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조명도 새로 나온 거라서 사용하고 있고, 크로마키! 크로마키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죠.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뭐 캡처보드야 뭐 워낙 유명했으니까 캡처보드도 있고, 그리고 이런 조명 말고 막 꾸미는 LED 조명 같은 것도 있고, 아!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 벽에 붙이는 흡음 패널들까지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방 같은 경우는 이게 뒤에 침대가 있고 이제 커튼까지 쫙 설치를 해놔가지고 흡음이 꽤 잘 되는데, 옆에 방에 처음 이사 왔을 때 방송할 때는 막 울리고 그래가지고 흡음 패널 따로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벽에 붙일 수 있는 그런 흡음 패널까지 따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뭐 조금만 더 있으면 이쪽 시장은 다 먹어버릴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긴 해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